지금 제 옆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시죠. 이종철 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에 언론에 얼굴 드네요. 네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어요.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좀 쉬셨습니까? 조금이라도? 거의 두 달 가까이 예, 좀 쉬었습니다. 쉬어도 쉬는 거 아니시겠죠? 하여튼 아, 몸이 잠깐 좀 쉬는 거겠죠. 예. 예. 지금 용산구청 앞에서 계속 우리 유가족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죠? 네네.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용산구청장 박형 씨가 네. 예, 보석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분명히 그 재판부에서도 걱정을 했던 게 분명히 나가게 되면은 증거 인멸이나 또 주로 이제 증인들이 네.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예. 증인 회유에 회유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재판부에서도 꺼려했는데 꺼려했었는데 예,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단지 뭐 공황장애 예. 아, 그러니까 그게 예.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용산구청에 또 출근을 하면은 직원들하고 상시로 만나고 네. 또 상당히 그 구청장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와서 증인을 해야 되는 구청 직원들은 제대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언을 할 수가 없죠. 아. 그리고 뭐 나오자마자 공황장애로 아픈 사람이 네. 다음 날 새벽에 자기 사무실을 나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무실에 중요한 증거가 있지 않았었나. 아, 그렇겠네요. 예. 새벽에 나갔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네. 직원들은 네. 직원들은 상사인 구청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구청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예. 인사권자인데요. 인사권자인데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다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네.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네. 사람들인데 예. 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박희영 청장이 유가족하고 만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언론에 그날 13일인가 14일 아, 예. 그러는데 하루 만에 그 경찰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참사 당일날 권영세 장관에게 전화를 전화 통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 그 어머님 세 분이 네. 예. 다시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다시 넌 교도소에 가야 된다. 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된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서 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그랬는데 그날 바로 기동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동대를 불러서 예고 예. 겨우 어머님 세 분 계신데 네. 예. 그분들을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어머님 세 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동대 요청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서 근데 기동대를 보내지 않았다면서요? 예예. 보내지 않았죠. 뭐 경찰 쪽에서는 예 뭐 저기 그 현장에 정보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들 세 분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경찰관들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가 왔었어요. 네. 왔다가 빠지고 한 열댓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우리 이종철 전 대표님께서는 박형 청장 얼굴을 직접 대면이라도 한번 하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저희가 용산구청에서 지금 다시 당신은 교도소로 가서 네. 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청장직을 사퇴해라 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네. 구청을 나가서 구청장 문을 열려고 했던 거지. 네. 구청장을 만나서 우리가 무슨 면담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저희는 문을 따고 들어가서 네. 끌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네.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다시 당신은 구속되어야 된다.
교도소로 가라. 가라.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아야죠. 네. 159명 아까운 159명을 목숨을 네.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치 단체 장으로서 네. 지자체 장으로서 아까운 159명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네. 그 자리에 남아 있는 한 이 두 번째 세 번째 참사는 네. 계속 발생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작년 10월 29일 날 일어났죠. 네네. 12.12 참사인데 지금 그럼 지금 오늘이 6월 19일이니까요. 네네. 몇 달 된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7달째입니다. 예, 7개월째입니다. 지금 유가족분들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처음에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박형 총장님 너무 난 싫어하고 예예. 미워서 얘기 먼저 드렸는데 지금 예. 뭐 다 똑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네. 아직도 너무 힘들고요. 네. 전에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뭐 세월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네. 뭐 이제 저도 왜 그 세월이 빨리 가느냐 이제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은 네. 그냥 빨리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왜 빨리 가길 바라시는 겁니까 그거는? 예, 뭐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 사는 것 자체가요. 네네. 아. 의미가 없고 어머님들 다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네. 빨리 가서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빨리 네. 만나고 싶다. 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내가 내 스스로 죽을 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죽을 수 없으니까 네. 누구한테 맞아 죽든 아니면 병으로 죽든 뭐 진짜 지금 같은 경우는 박희원 구청장이 사퇴할 때까지 그만둘 때까지 버티시겠다고 그래도 식사는 하시면서 뭐라도 드시면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혀 안 드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네. 그래야 내가 빨리 죽을 거 아니냐. 내 스스로 죽을 순 없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죠. 많이 힘들고 단지 저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네. 159명의 아이들이 예. 이태원에서 몇시 몇 분에 어느 곳에서 어떤 구호 조치를 받았으며 그런 사실을 반드시 밝혀낸 다음에 예, 밝혀내야만 그런 사실들을 밝혀내야만 된다는 사명감이죠. 네. 예, 예.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거군요. 네.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도 안 되고 있죠. 뭐 저희 유가족들한테 정쟁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면서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특별법에 대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언급조차 말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상황인가요? 아,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네.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네. 국민의힘에서 네.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잘못된 거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임위가 행안위인가요? 예, 행정안전위죠. 예, 행안위에서 지금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위가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 바뀌잖아요. 위원장이 지금 아마 예예. 나 아, 바뀌었죠. 예? 바뀌었죠. 김기용 의원인가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김기용 의원이 상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 얘기는 안 나옵니까? 아직 안 나옵니다. 뭐 이번 주 내로 아, 예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기용 의원이 상정해야죠. 예예. 예. 상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 좀 그럼 좀 진전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일단 뭐 걱정하지 말고 네. 예, 예. 무조건 특별 통과시킬 거니까. 아 그래요? 예예. 예.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 노력할 것이고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바로 통과시키겠대요? 어떻게 얘기해요? 예, 뭐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예,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네. 그 뭐 다른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159명의 생명을 대한민국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그거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빨리 그거 해서 본회의 통과시켜서 아닙니다. 윤석열 뭐 네. 거꾼 행사하라 그래요. 네? 네. 다 하니까 그 민주당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 빨리 아무튼 그것도 뭐 저기 뭐야 저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테니까 아무튼 뭐 예. 통과시켜갖고 빨리 본회의 회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럼 민주당의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행안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자, 분향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역에? 지금 분향소는 네. 얼마 전에 그 비도 오고 이제 네.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비가 좀 샜습니다. 네. 좀 구멍이 나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보수는 지금 한 상태고요. 네. 근데 보수를 했어도 네. 너무 좀 약해 보여가지고 좀. 좀 그런 게 있지만 예. 그래도 새롭게 아이들을 위해서 단장을 했으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자기들과 협의된 분향소가 아니다. 네. 자진 철거를 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공무원의 자세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공무원의 자세고 원칙을 따집니까? 왜? 이태원에서 왜 아이들을 그 당시에 10만 명 이상이 모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왜 방치를 했는지 왜 공무원들을 경찰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 위험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경찰 배치 요청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 그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직에 남아있던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 분명히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국장이든 네. 뭐 행안부든 경찰청이든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2차, 3차 참사는 반드시 또 일어납니다. 네. 그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게 되면 향후에도 마찬가지의 그 거기 같이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나도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네. 법이 몰랐다. 늦게 알았다. 늦게 연락받았다. 보고받았다. 네. 네. 그러면은 죄가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 진짜 막말로다가 네. 휴대폰을 사무실에 두고서 퇴근하면은 연락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참사가 발생할지라도. 그러면 다 무죄 아닙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자진 철거하라고 나오고 있죠. 유가족분들하고 면담도 한 번도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고. 자기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예, 예. 자기는 뭐 책임도 없고 또 옆에서 하는 얘기들은 예, 출장 간 같은 사람들이 네. 출장 간 사람이 뭘 알겠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예. 사무실이든 직장에서도 네. 월간 보고를 하고 주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분명히 한려운 축제에 대해서 예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안전에 네. 만전을 기하라고 했을 텐데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159명이라는 아까운 네. 생명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오세훈 시장 그 분향소 문제에 대해서 변상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계속 지금 변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지금 됐습니까? 지금 한 3천 정도 될 겁니다. 먼저 뭐 먼저 2,900 얼마였다가 그게 그 사람들 얘기는 불법 사용이라는 겁니까? 그 불법 사용입니까? 예, 불법으로 점유해서 그 70몇 평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네. 대한 사용료를 내라. 아, 네, 그겁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불법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그 불법입니까? 네. 관운상제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네. 정부에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을 전 국민들에게 네. 이름과 네.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울시 광장 분향소 앞에 분향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찾아오고 그러시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예 오고 계시고요. 예. 지방에 계신 분들도 몇 번씩 네. 오셨던 분들도 네. 몇 번씩 방문하시고 네. 왜 저기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자주 오지 못해 미안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진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네. 만 원, 2만 원, 예, 5만 원 그냥 거기 놓고 가세요 앞에다가. 그게 싫은 거겠죠. 오세훈은 그게 싫은 거겠죠. 자꾸만 기억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만 그게 되살아나고 네. 그런 게 싫은 거겠죠. 당연히 싫죠. 네.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27일 날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라는데 오늘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는 뭐 헌재에서 판단하겠지만 지금 유가족 분들은 어떻게들 이 문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민에 대해서. 국정조사 받은 그 할 때도 저희 네. 유가족들 가슴은 네. 미어지고 무너졌습니다. 네. 뭐 공판장이든 지금 이상민 장관 네. 탄핵 그 헌재에서 네. 저희도 이제 가서 방청을 했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요. 예. 예, 할 만큼 다 했고. 지가요? 네, 할 만큼 할 만큼 다 했대요. 예. 이상민이가? 예예. 예. 예. 할 조치는 다 했답니다. 기사를 기다리면서도 예, 내가 놀았겠냐고 그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자기 전화로 다 지시를 다 했대요. 그렇다고 통화 내역을 뽑아서 다 증거로다가 예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증인 채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하려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와서 증인을 하게 되면은 방청을 하게 되면 시끄러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채택이 안 됐습니까? 아니, 채택이 됐고요. 아, 그래요? 이제 한 명 채택이 돼서 27일 날 10분 정도 예, 예. 증인으로서 아마 그 진실을 네. 예, 얘기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분들, 지금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나 네. 소방청 상황실장들 네. 이런 사람들은 증인으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기소가 돼서 예. 예, 재판 중이라서 지금 말하는 건 증인으로서 말하는 걸 적절치 않다. 네. 그리고 내 소관 사무가 아니다. 다 모르겠다. 네. 말할 수 없다. 증인으로 왜 나왔습니까 거기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이상민 장관이 진짜 네. 탄핵이 돼야 됩니다. 탄핵이 돼야만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무원들이 네. 예,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 재발 방지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제일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증거들이 10월 29일, 30일 날 이상민 장관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네. 예, 뭐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예. 설치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유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놓았고 만나지 못하게 했고 1대1로 만나서 회유하려고 했었고 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네. 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10월 9일, 30일 그날의 모든 기록이 예. 159명의 아이들도 알고 있고요.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국민들 이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상민 장관 탄핵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증인으로 유가족분이 한 분이 네. 10분 동안 법정에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굉장히 걱정되네요. 현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부족하겠죠. 네. 부족하겠지만 뭐 저희들에게 하루를 줘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그 헌법재판관님들께 예. 다 말씀은 못 드릴 수 없겠지만 뭐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법정에서 이제 자주 가셨을 거 아닙니까? 예. 이상민 탄핵 재판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정직하게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분위기는 솔직히 네. 솔직한 마음은 예. 불안합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솔직히. 아, 어떤 점에서 그런 게 너무 당당하게 이상민이가 예 너무 당당하게 그 변호인들도 그렇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 뭐 믿는 구석이 있겠구나. 아. 그걸 신이 아니고서야 신만 인파가 몰릴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고 네. 그리고 그 좁은 골목에서 그 159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을 거라는 걸 예. 예측을 못했다. 어떤 누가 그거를 예측을 했겠느냐. 159명이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 나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예예. 예. 그 변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쪽에서는 국회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쪽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나갔고 국회에서는 장원장은 그 탄핵 되어야 되는 이유들. 국회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전문위원이 나가나요? 아니요, 그 변호인들. 아, 변호인들이? 예, 변호인들. 탄핵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예, 합니까? 예, 예.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 그 변호인들이. 네. 뭐. 너무 당당해요. 없지 않, 예, 너무 당당하고. 믿는 구석이 상당히 있나? 그래서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국회에서의 탄핵 하나. 그 수추의 변호인들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그리고 네. 유가족들을 모아서 앞으로 예. 저기 사고가 어떻게 네. 났으며 예. 뭐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고 네. 그런 거며 유가족들을 또 그 사후에 네. 유가입 결성하는데도 예. 예, 많이 막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 여러 가지로 심정도 그러시고 힘드시고 아,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지금 우리 지한이 아버님, 네. 이종철 전 대표께서 좀 음해도 많이 당하고 그러셨어요. 이제 힘든 과정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그 저뿐만 아니라 예. 지한이 엄마, 네. 지한이 누나까지 네. 뭐 음해 아닌 음해. 뭐 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걸 누가 퍼뜨린 모양이군요. 네, 예, 지금 소문이 이상하게 지금 많이 좀 퍼진 모양입니다. 네, 그 말씀하실 뭐,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뭐 제가 불필요하면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시민들의 후원금을 50억을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50억을 받았는데 예. 제 저희 집 장롱 밑에 두고서 예.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 후원금을 저기 유가족 협의회에 전달하고 있지 않다. 제가 받은 후원금은 그때 570, 네. 6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저희 통장 계좌가 만들어지고 나서 네. 다 똑같이 네. 예, 제가 받은 것도 있고 부대표님들이 네. 받은 후원금도 있고 그거는 다 네. 예, 그리고 봉투에다가 예. 그 날짜하고 받은 그거 다 기록을 해놓고 예. 드렸거든요. 다 누가 그런 음해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거예요? 인터넷상에도 떠돌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50억 얘기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들었고, 예, 들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네. 예, 나오고 있고, 뭐 하물며 지한이가 이제 얼굴에 알려진 또 집에서 배우고 네. 보도되니까 예. 지한이 엄마 아빠가 가짜다. 지한이가 친아들이 아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줘라. 제 기억으로는 세월호 참사 때도 네. 지한이 아버님 이런 식의 음해와 음모과 음모와 공작 조작질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그렇고 예. 제가 대표를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대표를 그만둔 이유도 뭐 50억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냐.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분들한테 네. 친아들이 아니다, 예. 엄마 아빠가 아니다. 그분한테 보여줬어요. 가족의 증명서를. 이것도 위조랍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그리고 또 지한이 엄마하고 지금 지한이 누나한테 하는 예. 또 저는 지한이 엄마하고 지한이 누나가 일배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아, 일배라는 건 모르셨어요?
이게 듣기만 해요. 그런데 예. 뭐 일베일베에서 저는 일본 쪽 용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에서 활동을 했대요. 지한이 엄마는 솔직히 창피한 얘기지만 컴퓨터를 네. 잘 못합니다. 네. 컴퓨터도 못하고 네. 거의 할 줄 모르니까. 네. 그리고 정치 쪽은 네. 아예 몰라요. 예. 지한이 누나도 마찬가지고 예. 저도 뭐 진짜 몇 년 전부터는 정치에 관심을 끊었지만 지한이 네. 누나나 네. 지한이 엄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뭐 대통령 이름은 알지라도 예. 몰라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베에서 활동을 하면서 앞에서는 네. 예, 유가엽 대표 부부로 활동을 했지만 네. 뒤로 가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또 오가고 소문을 퍼뜨리는 모양입니다. 지금. 제 아버님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그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거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설쳐대요. 예 오늘 잘 나오셔서 그런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라고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참 유구무원인데 그래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방송에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 위해서 말씀 전달하시고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지금 7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네. 저희 유가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네. 아픔과 네. 이 세상에서 저는 사라졌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예. 그 아픔과 그리움과 그런 것이 점점 더 커져요. 예.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유언비어나 진짜 일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네. 음해나 그런 거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네. 그런 소문들은 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이고 네.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에서 지금 현안에서 조차 상영되지 않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네. 박희영 구청장 네. 무조건 사퇴해야 됩니다. 예. 구속수사 구속재판 받아야 네. 됩니다. 지금 조만간 다음 주에 네. 김진호 정무과장인가요? 네. 박성민 정무과장 예. 그 사람들도 아마 보석을 신청을 했고 그래요? 예, 다음 주에 아 이번 주네요. 아. 이번 주에 예, 결론이 줄줄이 나오겠군요. 난다고 하는데 네. 판사님한테도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분들 그 사람들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나오는 순간 저희 유가족들 또 한 번 죽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보셨지 않습니까? 박희영 구청장 사퇴할 때까지 저희는 사퇴하라고 얘기할 네. 것이고 보는 순간 저희가 네. 끌고 나올 겁니다. 예. 이태원 특별법 제정이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힘써서요 가장 빠른 시일에 통과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뭐 저희들이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저희들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힘내시고요. 잘 버티시길 예, 예. 바라겠다. 그 말씀으로 오늘 가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